시작이야. 아랍에스크? 아, 이름 어렵네. 뭐가 어려워? 아랍스크, 아랍스크. 나비같아, 아랍스크. 오, 미나미나 제법인데. 오, 나비같은 아랍에스크 너무 멋지다. 나비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나비! 이렇게 활활활. 맞아, 나비하면 날개가 떠오르지. 그런데 두 날개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응? 바로 훨훨 날개가 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이 허리. 허리와 엉덩이가 중심을 딱 잡아줘야 두 팔이 날개가 되어 훨훨 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아라베스크 동작을 한번 배워볼까? 두 발을 붙이고 한쪽 발을 다른 쪽 발 앞에 포인트 해주는 거야. 이때 배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중심을 잡고 가슴을 세워주면 더 멋진 동작이 나올 수 있어. 팔을 옆으로 벌리고 그대로 다리를 높이 들어볼 거야. 짜잔! 이때 무릎과 발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 발끝 포인트. 다리를 높이 아라베스크 발란스. 짜잔! 이렇게 하는 거지. 우와! 너무 예쁘다. 정말 나비 같았어.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줄리 말대로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중심이 딱 잡혀있네. 팔만 주의한 게 아니었어.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뮤직 큐! 방